진심이 아니잖아요. 아하. 그리고 예쁘지 않으면 그냥 예쁘다고 하지 않고 그냥 귀엽다고 하거나 밥 반찬이 맛없는 게 나오면 맛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먹으면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진짜 마음을 알게 되면 더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이제 준혁군은 선희의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그때 언제 들통날지 몰라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아,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친구랑 놀다가 손등이 까지고 피가 났어요. 근데 그때 엄마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엄마가 누가 그랬니? 왜 어쩌다가 피까지 났니? 아하. 그렇게 걱정하실까 봐 그냥 어디서 다쳤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친구 엄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시겠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엄마가 왜 그때 거짓말했니? 그러고 혼내실까 봐 엄청 무섭고 걱정됐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그렇죠. 절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저 준희 양도 마찬가지입니까? 제 생각에도 거짓말은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친구가 제 집에 못 놀러 오고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유치원에서 친구한테 우리 집에 강아지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편지로 준이야 내가 너 생일날 올 테니까 강아지 꼭 보여줘야 돼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도 친구가 우리 집을 몰라서 아직도 안 오고 있어. 강아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강아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아지가 잠깐 나갔거든. 그럼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아이들한테 네. 거짓말 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다 이해해 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항상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군요. 네, 그런 그래요. 편이에요. 준혁이 준이는. 준이야? 옆에 있는 지웅이 오빠 있잖아요. 지웅이 오빠, 찾아봐요. 지웅이 오빠. 날씬해요, 뚱뚱해요, 통통해요. 준혁군, 어때요? 준혁군 어때요? 모르겠어요. 이야. 아니, 몰라.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몰라. 아니, 얘가, 네. 아저씨가 네. 준이한테 물어봤죠? 물어봤잖아요. 어. 그랬더니 옆에서 뚱뚱, 뚱뚱. 날씬해요, 뚱뚱해요, 통통해요. 그래요. 지웅군하고 준혁군하고 의견이 네네. 아직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팽팽해. 아직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엔 그 가장 어린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시우군이 찬성하는데 시우군은 착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왜요? 아, 착한 게 들어가잖아요. 착한 게 들어가잖아요. 착한 게 들어가잖아요. 착한 말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언제 거짓말을 했어요? 만우절이요? 만우절에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내 책을 친구들 책이라고 했고 친구들도 자기 책을 내 책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거짓말래 이랬어요. 아, 그랬구나. 거짓말래 거짓말래. 만우절을 그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제 만우절이 뭐야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우절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이야.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제 그 유치원에 가서 그 거짓말을 한다고 막 거짓말도 하고 이 자기 이름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후시장 후시장 이러면서 이제 그날은 된다고 그래서 아,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시우야 거짓말 이제부터 하면 안 돼. 자 시우군 그러면 만우절 말고 다른 날에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봤어요 한 번. 시우야 내가 물어볼게. 너 그러면은 동생 중에 저 시아가 이뻐 시연이가 이뻐? 시연이. 근데 너 시아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시아가 이뻐 시연이가 이뻐? 시아. 시아가 있으면 시아가 이쁘고 그럼 시연이가 있으면? 시연이. 둘 다 있으면? 둘 다. 자, 시우군.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시우군 저기 지웅이 형 보세요. 지웅이 형 어때요? 뚱뚱해요? 날씬해요? 뚱뚱해요. 뚱뚱해요.
퉁퉁. 뭐 거침없이.